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도엔도분은 사각분과 원형분을 따로 영상을 담았습니다. 왜? 종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도엔도 화분 구매하시면 오늘도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6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쑥이 2kg짜리 현재 5천 원 판매합니다. 그리고 깔망 하나 1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현재 5kg에 10,000원 판매합니다. 깔망 2장 드립니다. 아이고, 나는 도엔도로 다 바꿨어. 화분 구매하시면 24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10kg짜리 2만 원에 판매하지만 택배비 제가 물고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흙인지는 화분 영상 뒤에 저희가 쑥쑥이 영상을 다시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문만 듣고도 와서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그 쑥쑥이를 드립니다. 네, 도엔도 화분 중에서 정사각형, 사각형의 화분을 오늘 소개합니다. 그리고 10분 이후에는 구독자님 꼭 보고 가세요. 도엔도 화분 중에서 현재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 있습니다. 택배 다 됩니다. 예, 서울 경기 인천은 제가 직접 갖다 드립니다. 가장 큰 사이즈, 쪼꼬미 사이즈서부터 가장 큰 특대 사이즈까지 도엔도 화분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사각형. 아유, 자, 일단 한 번만 이미지 샷으로 가면 다육이를 가장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도엔도. 그래서 매니아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도엔도. 자, 1번, 51번부터 갑니다. 자, 51번.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됐습니다. 9.5 맞죠? 그리고 높이는 이렇게 됐습니다. 10cm 맞죠? 자, 51번 9.5 곱하기 10cm 한개 12,000원, 5개 6만 원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굽다리 좋습니다. 통풍 배수 확실합니다. 역시 도엔도에 51번입니다. 자, 52번은 자, 52번 9.5 같네요. 오, 그래요? 그러면 높이만 다릅니다. 13cm 맞지요? 역시 52번 한 개는 15,000원, 네개 6만 원 맞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자, 높이만 10cm에서 13으로 갔지요. 자, 높이만 10에서 13으로 갔습니다. 자, 53번. 와, 이렇게 크기 차이 있습니다. 자, 위에 입구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9.5, 그리고 높이는 16.5cm. 맞죠? 자, 그래서 도엔도 53번. 하나는 2만 원, 3개 6만 원, 6개 12만 원. 자, 도엔도 53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자, 사진 찍으세요. 도엔도 51번, 52번, 53번. 하나, 둘, 셋, 찰칵 찍었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갑니다. 와, 모양은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거품. 섞어 갑니다. 섞어 갑니다. 특별히 좋다, 나쁘다 하시면 제가 더 추가하거나 빼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도엔도 51번, 52번, 53번. 자, 54번은 잠시 후에 볼게요. 그 다음에 55번. 왜냐면, 네, 자, 55번은, 자, 와, 11cm. 그런데 조금 도톰해서 13cm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는 13cm. 아, 이렇게 해서, 자, 띠가 똑같은 도엔도.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 요런 스타일의 모양과, 그리고 요런 스타일의 모양과 섞어 갑니다. 자, 요렇게. 아이고, 굽다리는 통풍이 좋다는 뜻이고, 도엔도 확실히 도장 찍었습니다. 자, 도엔도. 그 다음에, 55번이죠? 그 다음에 56번. 56번은, 아, 키만 조금 커졌습니다. 입구는 13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16.5cm. 맞습니다.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요렇게 갔죠? 그 다음에 56번 갔죠? 57번 하나 소개합니다. 57번. 자, 57번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57번은, 오! 입구는 13cm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얇고 두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높이요? 어머, 세상에. 24cm. 높이가 24cm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자, 55번, 56번, 57번까지. 자, 이렇게. 자, 사진 찍으셨어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찍었죠? 자, 56, 55번은 13 곱하기 16.5. 하나 2만원, 세 개 6만원. 자, 56번요. 도엔도 13.5 곱하기 16.5. 하나 27,000원, 다섯 개 135,000원. 자, 도엔도 57번요. 13 곱하기 24. 하나 36,000원. 두개 하면 72,000원. 자, 세 개를 비교해 드립니다. 높이 차이가 있죠? 입구는 같습니다. 자, 그 저희 이화랜드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염자를 매장에 방문해서도 많이 구매하시고, 혹은 식재 후 배송도 가장 많이 합니다. 도엔도분 56번에. 작은 사이즈예요. 자, 큰 사이즈요. 잠깐 기다려. 아, 염자 화분이 마땅한 게 없어. 딱 기다리세요. 자, 56번으로 염자 식재했습니다. 자, 아유, 좋아라. 자, 그다음에 자, 제가 아까 54번이 빠졌다 그랬죠. 자, 54번은 입구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요렇게 됐습니다. 맞죠? 12.5. 그리고 높이는 13. 13안 돼요. 10이네. 10. 10이죠? 10. 자, 10이에요. 자, 그래서, 잘못했네. 12.5 곱하기 10. 한 개는 18,000원, 네개 하면 72,000원. 쩐쩐쩐쩐쩐쩐쩐. 이렇게. 아우, 배수구. 자, 그 다음에 58번. 58번입니다. 자, 정사각형. 자, 요렇게 사이즈 17. 같죠? 16.5. 그 다음에 13.5. 맞죠? 그 다음에 58번이고, 하나는 3만원, 4개 하면 12만원인데, 아, 이 사이즈 좋아요. 집에서 정리하기 최고로 좋습니다. 2만원. 자, 3만원이고, 도엔도 58번, 16.5 곱하기 13.5, 한 개는 3만원, 4개 하면 12만원. 자, 그래서 그 54번과 58번 가장 많이 판매됩니다. 자, 그리고 또 59번. 아, 사이즈는 같아요. 자, 사이즈 같죠? 자, 높이만 도레미 높이만 다릅니다. 자, 요 16.5는 같고 높이가 16.5. 아, 그러면 통일감이 있어요. 눈치채셨죠? 낮은 사이즈는 10cm, 중간 사이즈는 13.5, 높은 사이즈는 16.5. 자, 도엔도 54번, 58번, 59번 사진 찍으셨죠? 하나, 둘, 셋, 찰칵. 자, 이렇게 해서 넓은 정사각형을 소개했고, 자, 식재되어 있는 모습, 요 화분은 59번. 그 다음에, 자, 쩐쩐쩐쩐쩐쩐쩐. 이쁘죠? 이쁘죠? 자, 요렇게. 요런 모양과, 요런 모양과, 그 다음에 요런 거품 모양이 섞어 가는데, 특별히 나는 원한다 그러시면, 주문하시면, 원하는 걸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각 사이즈, 54번 가장 많이, 아마 베란다에서는 54번이 가장 적당하지 싶습니다. 적당하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원형에서 정말 많이 나가는데 비교해 드리려고 잠시 쉬어 갑니다. 54번과 67번인데, 54번은 정사각형이잖아요. 한개 18,000원이고, 67번은, 자, 지름은 이렇게 됐어요. 16.5, 높이는 14. 맞지요? 한개 2만원, 여섯 개 12만원인데, 저희 매장에서 정말로 제일 많이 나갑니다. 67번. 도엔도 67번, 도엔도 54번은 사각형. 낮이 10cm니까 조금 낮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빅 인기 있는 아이를 잠시 구경했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아우. 아까 59번에서 위에 사이즈는 같습니다. 59번에서 위에 사이즈는 같은데, 높이가, 오, 22.5. 아이고. 그래서, 자, 16.5 곱하기 22.5, 하나 5만원, 두개 하면 10만원입니다. 요렇게. 저희는 염자 3만원, 4만원대를 가장 많이 식재해 가십니다. 식재 후 배송, 식재해 매장에서 가십니다. 어머, 요건 또 조금 색감이 어둡잖아요. 이렇게 전체 같은 게 없고 조금씩 다르고, 제가 한 가지만 말해드리면, 똑같이 釉약을 발라서 가마에 들어가는데, 불 쪽이 가까우면 진한 색, 불 쪽이 살짝 멀면 멀수록 엷은 색깔, 밝은 색깔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색감 차이는 가마, 불가마의 거리 때문에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60번 같죠? 자, 그 다음에 61번은 아예 번호가 없어요. 특대 1번.
근데 왕특대도 있어요. 자, 특대 1번은, 자, 사이즈 잽니다. 요렇게. 24.5 맞죠? 예, 그리고 높이는 20.5cm. 커요, 커요. 자, 정사각 특대 1번. 하나 9만원. 두개 하면 18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사각 특대 2번. 자, 높이가 살짝 틀려졌죠? 자, 사이즈는 요렇게 같습니다. 24.5 맞죠? 예, 24.5 맞죠? 그리고 높이는, 오, 31, 이거는 안 돼. 20cm. 자, 높이는 요렇게 갑니다. 32cm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정사각 특대 1번과 특대 2번 비교하시면 됩니다. 정사각 특대 2번은 24.5 곱하기 32, 한 개는 15만원, 두개 30만원. 자, 왜냐면 크기별로 높이별로 다 가잖아요. 입구는 같아도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앞쪽 줄에 놓고 뒤쪽 줄에 놓는데 단 하지 않아도 그 높이 됩니다. 높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사각형이고, 제가, 처음에 광고 드린 것처럼, 자, 도엔도 왕특대. 도엔도 왕특대. 자, 왕특대 1번입니다. 50만 원이고,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됐습니다. 짠짠짠짠. 자, 얼마예요? 48cm 정도 됩니다. 48cm 정도. 48cm 정도 되죠? 48? 네, 한 뼘이 2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뼘반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 갑니다. 자, 높이가, 네, 높이 봤어요? 예, 29. 30 조금 모자라죠? 29. 자, 왕특대 사이즈는, 1번이죠? 왕특대 1번. 도엔도 왕특대 1번 50만 원이고, 자, 요런,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번 가마에서 나올 때딱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 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왕특대 사이즈는 살짝 실금이 가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실금 같다고 다시 안 됩니다. 그걸 감안하고 구매하셔야 돼요. 그걸, 왜냐면 이 왕특대는 그 흙을 이 만들어서 빚어서, 이게 주물이잖아요. 주물로 빚어서 옮기는 데까지가 휘청휘청 하기 때문에 살짝 그런 부분은 구독자님이 알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왕특대 2번. 야도 50만 원. 자, 사이즈 갑니다. 자, 41cm 혹은 42cm, 아, 43cm. 예,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체 높이 사이즈 갑니다. 짠짠짠짠짠. 몇 cm죠? 35cm. 맞죠? 짜잔. 자, 땅이잖아요. 땅에서부터. 자, 올라갑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갔죠? 자, 40. 3 곱하기 35 왕특대 2번 가격은 50만원. 자, 두 개를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키 차이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웅 히어로 거품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일단, 자, 왕특대 3번이고, 자, 사이즈는 40, 높이가 47, 가격은 50만원. 네, 맞습니다. 자, 사이즈 갑니다. 자, 요 몇이에요? 40 맞지요? 예,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자, 높이 갑니다, 높이. 자, 쩐쩐쩐쩐. 자, 47. 맞습니다. 가격은 50만 원인데,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조금 전에 봤던 사이즈는 요 아이들 둘,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특대 3번은 요런 스타일입니다. 거품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런, 새로, 완전히 이 새로운 뉴 버전의 디자인. 자, 요렇게 해서 왕특대 쪼꼬미 사이즈부터 왕특대의 도엔도 화분까지, 아이고, 자, 구경했고,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 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이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충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그,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3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흑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흑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흑, 그렇게 좋은 창흑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입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입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